방금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외관 살펴보고 네. 기본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진짜 별게 없어요. 그렇죠. 별게 없어서 저희가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오디오 소스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한번 확인을 맞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험곡으로 준비한 거는 신년을 맞이해서 아주 희망차고 밝은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네, 네 리얼리티. 네. 네. 제가 아까 그 저희가 올해 뭘 할까 네.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제가 좀 예전 음악들을 좀 다시 꺼내 듣는데 좀 감정이 좀 새롭더라고요. 아, 그리고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귀가 아프지 않다. 아, 옛날 음악들은 그 그렇죠. 믹스가 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귀 아프지 마시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편안하고 아름다운 음악. 네. 라붐의 그 OST로 사용이 됐었던 곡이죠. 네, 리얼리티는 그 전설적인 장면이죠. 네, 그 헤드폰을 이렇게 씌워주는 네. 소피 마르소의 그 어린 시절 정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꽃미모 시절 네, 볼 수 있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책받침 그 연예인들 그렇죠. 책받침 사잖아요. 저는 소피 마르소 세대. 그 소피 마르소 뭐 이누나 저는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아요. 네, 두 살 차이 나긴 두 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여기서 갑자기 갈립니다. 저는 맥라이언 네, 책받침 네. 맥라이언 네. 네, 소피 마르소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현 PD님 물어보니까 또 인천아 뭐. 중국 배우들 막 네. 네, 홍콩 배우들 막 나오더라고요. 네. 자, 홍콩 배우 어디 하시죠? 자, 저기 현 PD님은 구숙정. 네. 형님은? 저는 사실 왕조연 제일 좋아했어요. 아, 왕조연. 네. 저는 장민. 장민. 네. 건우는 모르죠. 건우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걸. 왜냐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 90년대생들은 홍콩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가 맞아요. 아니라 홍콩 배우들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거겠죠. 소림축구랑 저기 뭐죠? 쿵푸어슬. 뭐 약간 주성치계. 예, 주성치가. 근데 우리는 그 예전에 이제 더 옛날이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남자 배우들도 주윤발, 그렇죠. 네, 장국영부터 뭐 의천도룡기, 네. 뭐 송영의 폴리스 스토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영걸의 황비용, 영웅본색, 네, 뭐 그렇습니다. 영웅본색도 네.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장국영님들 나오는 네. 뭐 영화들 그렇습니다. 너무 갔나? 너무 갔어. 왜 소피 마르소 책받침 얘기하다가 홍콩 영화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리얼리티 이렇게 헤드폰 씌워줄 때 나온 그 명곡. 시험곡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시험곡을 우리 약간 영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약간 그런 거 한번 홍콩 영화 OST 그래, 한번 나중에 한번 해봐요. 네. 네. 좋습니다. 원량 대표 아저씨 막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오, 좋아 좋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리얼리티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녹음은 저희가 맥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아,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군요. Reality. 아, 야. Yeah. 네. Reality죠. Reality. 굉장히 어렵네요. 잘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Reality. 역시 배운 사람들은 발음도 다릅니다. 네. 아, 좋네요. 오늘 또 하나 배웠죠. Reality. 네. 네. 잘하네요. 네. 여러분들, 영어 발음도 배우고 장비 리뷰도 보는 아주 좋은 네. 방송입니다. 렉탐입니다. 보컬 한번 가볼까요? 네. 저 차트랑 같이 주시죠. 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 네, 이렇게 한 바퀴 네, 돌려봤습니다. 그러네요. 이 들리는 모니터의 해상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어차피 엔트리급인데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얼마나 뭐 대단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은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일단 물론 일사의 그런 힘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뭐 그거를 네. 무시할 수는 없죠. 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쓰면서 일사 없이 뭐 더 낮은 급의 좀 마이크 쓰시면은 조금 이런 느낌은 안 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일사가 여러분들 저희가 늘 칭찬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워낙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일사가 지금 인터페이스 가격 3배죠. 이일사가 요즘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일사 이제 한 40만 원 하지 않나요? 그죠, 한 그쯤 되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뭐 214를 약간 기준으로 두지만 214가 절대 싼 마이크도 또 아닙니다. 43만 원 정도 합니다. 네. 43, 44. 그러니까 뭐 가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되게 아름다운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번쯤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네. 뭐 충분히 좀 투자해볼 만한 그렇습니다. 가격인데. 근데 214 살 거면은 인터페이스도 사실 이거보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맞아요. 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내가 214를 쓰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작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정도의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정도 선까지는 마이크랑 인터페이스 가격이 비슷한 게 밸런스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아 여기서 약간 좀 덜하죠.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보컬은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기타 소리를 들으면은 인터페이스의 레인지가 어느 정도 감이 그쵸? 오잖아요. 그러니까 악기 소리를 들으면 사실 보컬보다 조금 더 이게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214가 커버 쳐준 거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어. 그 평면적이죠 엄청. 네. 왜냐하면 사람 목소리 자체가 원래 훨씬 더 많은 배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뭐 단어부터 해서 좀 더 풍성하게 들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악기는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라서 이게 배음이 안 이제 이 받아들는 레인지가 좀 좁으면 확실히 티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기타 굉장히 좀 좁게 느껴지는 게 이거를 그러면 지금 아까 EQ잉이랑 공간계 네. 어느 정도 준 거잖아요. 네네. 싹 빼고 기타만 한번 딱 듣고 거기다 보컬 얹어서 듣고 이렇게 두 번 들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싸그리 다 뺀 거. 네, 다 뺀 거. 그냥 진짜 날것의 이 로드 소리. 네 일단 기타 형님 말씀 좀 기타만 기타 먼저 쓱 가볼게요. 납작하죠 소리가. 일단 이렇게 들리는 거죠 지금. 여기가 없어요. 여기서 보컬이 같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컨덴서를 썼지만 다이나믹 마이크 좀 좋은 걸로 받은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이게 뭐 어쨌든 214의 약간 214의 정체성인 하이가 살아있는 거는 그나마 좀 표현이 됐는데 하이는 괜찮은데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 뭔가 전체적인 공간감이라든가 약간 좀 입체적인 생동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다. 대신에 뭐 마이크가 어느 정도 하이가 잘 나오는 마이크거나 EQ잉을 하이 때를 좀 들어주면은 적어도 그런 EQ의 느낌은 어느 정도 살릴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초심자 때 데모 작업 할 수 있는 수준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새 10만원대 인터페이스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곡 팔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대단히 좋은 사운드가 안 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데모의 퀄리티가 못 들어줄 정도다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네. 아니 그리고 뭐 플러그인이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뭐 억지로 가공시키면 되죠. 네. 올리기만 해도. 네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10만 원대의 그 악기들을 하면서 뭐가 와 엄청 좋다 이런 평가를 드린 적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 언저리에 있는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초심자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음이 거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빠할 수 있는 힘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좋은 인터페이스 좋은 마이크를 쓰면은 이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근데 알아서 좀 참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뭐 그때도 뭐 얘기했지만 그런 하이엔드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쓸 거면은 룸 어쿠스틱도 그만큼 세팅이 맞아요. 되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그 온갖 소리,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 막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뭐 다 들어갑니다. 일단 그 소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죠.
그 소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초심자 여러분들 시작하시기에 일단은 전혀 무리가 없는 제품이고요. 가격 착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네. 컴팩트하고 버스 파워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 사실 그걸로 되게 좋게 네. 봤어요. 이제 휴대용. 네, 휴대용으로 뭐 여행을 가시든 해외를 가시든 간에 정말 간편하게 들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디자인 이쁘고요. 네. 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그냥 무난해요. 네네. 뭐 이 라인에서는 여러분들 솔직히 10만 원대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 이런 거 아무리 뒤져봐도 암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고 그냥 크기 보고 그냥 여러분 취향껏 사시면 맞아요. 됩니다. 요즘처럼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이 시즌이 정말 유저들한테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게 어쿠스틱 기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10만 원대 초반은 좀 그런데 10만 원대 후반 정도부터는 거의 다 웬만하면 상향 평준화 돼 있으니까 그 엔트리급 기타들이 엔트리급 기타들에서 브랜드 들어본 적 있고 사이트 상에서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있는 거 한 20만 원짜리 사면 절대 실패 안 한다. 인터페이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20만 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디자인 생긴 거 보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전혀 거기서 뭐 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걸로. 그 대신에 그 가격대를 샀을 때 엄청 좋은 것도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그냥 그게 사실이죠. 그냥 그런 거 디자인 보고 그 취향껏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 16만 원의 손색 없는 퀄리티를 보여주는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직까지는 로드에서는 인터페이스 라인이 많지 않은데 네. 그거의 시작. 될지 아니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AI 오디오 인터페이스 1 모델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여기 또 패키지도 있더라고요. 네. 마이크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예 장비가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은 어쨌든 마이크의 명가니까 이렇게 로드 요 AI1이랑 같이 패키지 되어 있는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아주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걸, 아닐까.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오늘 AI1 살펴봤고요. 은정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